와인을 사랑하는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인의 모든 것, 양갱입니다. 와인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와인들을 제가 직접 마셔보고 리뷰해 드리는 와인 유행 통신 코너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마실 와인은 한정판으로 만들어졌어요. 무려 10주년 기념.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원래 그 와이너리에서는 이 와인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념해서 새로운 와인으로 만들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최고급 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최고급 와인이 생산되는 그 싱글 비냐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비냐드에서 나온 포도를 썼대요. 무려. 근데 그 와인이 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포도를 여기다 썼대요. 와, 과연 이 와인에서 그 맛이 날까요?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와인은 생산량이 고작 12,000병. 우리나라로 12,000병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롯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준 와인이에요.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지금 저와 함께 마셔보고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 와인입니다. 네, 제가 와인을 준비를 했고요. 색깔부터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색깔 보이시죠? 색깔은 조금 진한 편이죠, 그죠? 그리고 색깔만 봐도 알겠지만 얘는 레드 와인, 레드 와인이고요. 제가 이걸 오픈하자마자 향을 맡아보고 맛을 봤는데 이게 좀 짱짱하더라고요. 빈티지는 알려드릴게요. 2018 빈티지예요. 2018 빈티지라 그런지 조금 너무 안 풀린 경향이 있어서 지금 40분 정도 지났네, 그지? 40분 정도 일단 잔에다가 따라두고 기다리다가 이제 왔어요. 지금부터 맛과 향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향은 그렇게 많이 안 풀린 것 같은데 40분이나 지났는데? 아니다. 아, 스월링을 하니까 확 달라지네. 지금 어떤 향이 나냐면 아까 처음에 따자마자 맡았을 때는 향의 강도만 좀 약했지 좀 이렇게 과실향도 막 넘실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명확한 아주 잘 익은 딸기향, 그 향이 제일 먼저 나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약간은 그 코 점막을 자극하는 후추 같은 느낌의 스파이시, 그런 느낌이 좀 많아요 지금은. 오크향은 많이 안 나는데 약간 분냄새, 분유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나고 약간 야채 같은 아스파라거스 그런 향도 조금 갖고 있어요. 향이 점점 좋아진다. 근데 향이 아까는 되게 좀 시큼하고 좀 막 이랬는데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네. 아까는 조금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했거든요.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근데 지금 아직 맛은 안 봤지만 향은 굉장히 굴려져 있어요.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나고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이 많이 여기서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 맛을 한번 볼게요. 바디감이 그렇게 막 우락부락하진 않네요. 저는 지금 이거 뭔지 알고 먹잖아요. 근데 그냥 눈으로만 딱 봤을 때는 얘는 거의 뭐 99% 풀바디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맛은 미디엄 바디를 아주 살짝 웃도는 정도의 굉장히 과하지 않은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병은 막 이렇게 막 헤비보틀이에요. 무겁고 어깨도 좀 넓고 딱 외관만 보면 와, 쟤 엄청 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까 그렇게 센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조금 절제되어 있고 일부러 이렇게 조금 차분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와인을 제가 공개하고 나서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명은 라포스털 넘버 7, 생산국가는 칠레고요.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 78%, 메를로 19%, 까르메네르 3%,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4%입니다. 가격은 이마트에서 24,8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혹여라도 요 와인 맞추신 분 계신가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칠레 와인을 리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와인을 리뷰하려고 딱 결정하게 된 기는 아주 명확해요. 일단은 레이블에도 써있죠. 10주년 기념이고 원래는 없었던 라인업이에요. 근데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랑 이 라포스토리랑 거래한 지 10년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오랜 동안 거래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제 와인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내에만 대한민국밖에 없는 와인이에요.
국내에만 12,000병을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오? 얘네 그 플래그십이 끌로아팔타라는 와인이에요. 오? 끌로아팔타를 만든 그 아팔타 빈야드에서 나온 포도로 만들었대. 그래서 이야, 3만원도 안 하는데 20만원짜리랑 맛이 비슷할까?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 또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든 거니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겠다,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와인을 구매하게 됐고요. 일단 끌로아팔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칠레에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들이 많아요. 뭐 알마비바도 있고, 세냐도 있고, 비냐도 체드윅도 있고, 뭐 몬테살파 M도 있고 이런데, 이 라포스터를 대표하는 와인은 바로 끌로아팔타라는 와인이에요. 예전에는 솔직히 유명하지 않았어요. 한 10만원 정도만 주면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와인이었는데, 2008년도에 와인스펙테이터가 100대 와인을 딱 발표했는데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끌로아팔타가.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죠. 칠레 와인 1등을 하다니. 그러면서 막 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2014, 2015인가 그래요, 제임스 서클링한테 100점을 연속해서 받아요. 그러면서 몸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고, 지금은 아마 거의 한 20만원 좀 가나? 얘네 플래그십이? 그 정도로 비싼데, 그 이름이 끌로아팔타잖아요. 이 칠레의 콜차구아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산지가 있는데, 그 안에 아팔타라는 비냐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포도가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끌로아팔타는 거기서 나온 걸로 만드는데, 제가 이걸 마셔보면서 같은 밭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맛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 추측일 뿐이지만 끌로아팔타는요 보르도 블렌딩을 했거든요. 근데 포도 품종의 메인이 까르메네레예요. 까르메네레가 거의 70% 이상 들어가고, 여기에는 주품종이 까쇼인데, 까쇼는 끌로아팔타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빈티지마다 좀 다르지만 10% 내외 정도밖에 안 쓸 정도로 많이 안 쓰이는 품종이에요. 근데 얘는 까쇼가 베이스예요. 레이블에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얘 까쇼 100%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메를로도 19%나 섞여 있고, 까르미네르도 3%나 섞여 있어요. 그런데 왜 까쇼라고 썼냐? 국가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뭐 75% 이상만 쓰면, 그 75% 이상 쓴 품종만 써도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까쇼라고만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시음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병 되게 무겁거든요, 진짜. 그리고 이 어깨도, 이거 숄더라고 하는데 이 숄더도 좀 넓어요. 굉장히 묵직하고, 레이블도 검정색으로 해갖고 좀 있어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외관만 보고서는 아, 얘는 무지하게 빡세겠다, 엄청 진한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셔보니까 그렇진 않네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향을 맡아보고 어떤 맛과 향이 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단단하네. 얘는 잔담감이 많진 않아요.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완전 드라이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잔담감은 거의 안 느껴지는데, 향은 굉장히 잘 익은 베리 향이 되게 많이 나고요. 향이 굉장히 다채롭거나 굉장히 섬세한 것 같진 않지만, 선이 굵게 딱딱딱 맞출 수 있을 정도의 향이 느껴지고 있어요. 가격 생각하면 보통 칠레 와인들이 뭐 1865나 몬테살파나 거의 뭐 2만원 중후반대 형성돼 있잖아요. 얘도 그 정도의 형성시켜서 나온 것 같긴 한데, 딱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약간 고급스러워지려고 그런 조금 섬세한 향을 갖고는 있는데, 걔가 이렇게 확 나오진 않네. 뒤에 되게 숨어있네, 걔가. 좀 아쉽게도 걔가 이렇게 전면으로 탁 나와주면은 한 만원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 얘는. 한번 마셔볼게요. 근데 확실히 알코올이 14%라 그런지 뒤로는 조금 거슬리네, 조금. 그리고 얘는 산도가 너무 좋아요. 이거 뭐 칠레 와인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 굉장히 경쾌한 산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까 그 향에서는 오크 느낌이 별로 없다 그랬는데, 식빵 구워 먹죠, 토스트기에다가. 잘 구우면 고소하지만 살짝 오버쿡 되면 씁쓸하잖아요, 탄맛이. 아까는 잘 안 느껴졌는데 지금은 피니쉬에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탄맛의 느낌이 조금 나네요, 얘. 아, 근데 얘는 진짜 향이랑 맛이랑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향에서는 굉장히 막 잘 익은 과실향도 넘실대고 살짝 꽃향도 있는 것 같은데, 입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느껴지네. 아, 그거 있잖아, 독수리 오영제에 나오는 악당 있잖아, 알아? 얼굴 돌리면 다른 애 되는 거? 아수라 백작? 한번 검색해볼까? 그거 있어, 진짜로. 그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죠?
일의 느낌이 두 개가 달라. 진짜로 그게 딱 그냥 지금 느낌이 좀 그래요. 향은 이런데 맛은 왜 그러지? 향의 그 느낌을 맛까지 쫙 끌어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향이 샤방한데 이 맛이 조금 단순하고 좀 무식한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맛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려나? 근데 뭐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네, 맛에 대한. 이게 칠레 와인 하면 뭐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오크향도 많이 나고 묵직하고 이런 와인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그거에 대한 느낌이 좀 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전 세계 와인을 통틀어서 칠레 와인만큼 가성비 좋은 와인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 나는 가성비 좋은 칠레 와인이 땡기긴 하는데 풀바디는 싫다. 그럴 때는 이 라포스톨 넘버 세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느낌이 보통 칠레 와인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산미도 좀 언급을 했지만 산미도 되게 경쾌하고 너무 묵직하지 않아서 마심에도 불구하고 좀 거부감도 없고 질림도 좀 덜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향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의 그 조금 부족한 맛을 보충을 하려면 음식과 같이 하면 왠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셔본 이 라포스톨 넘버 세븐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오버핏 정장이다 라고 제가 총평을 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정장은 원래 몸에 착 맞게 이렇게 보통 맞춤 수트로 입잖아요. 근데 맞춤 수트를 했는데 좀 크게 나온 거야. 이거 보면 어깨도 넓고 외관도 으리으리하고 뭐 기념비적인 와인이고 향도 되게 화려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정말 조금 아쉬운 건 맛이에요. 근데 맛이 없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제가 오늘은 오버핏 수트라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즐겁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이 와인 해주세요. 아니면 저 와인 먹어봤는데 저는 어땠어요? 라는 의견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 영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와인의 모든 것 양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